여러분 안녕. 누구나 억만장자처럼 쇼핑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모에서. 싸면 얼마나 싸겠어? 20만원어치 샀는데 20개가 왔습니다. 소사는 태모에서 뭐 살까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갖고 왔습니다. 출발. 제가 보렌체인 자타공인 홍보대 행사 겸 완전 매니아잖아요? 아니 보렌체인이랑 너무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렌체인인 거예요. 이거 짝퉁이구나. 태모에서 살 때는 보렌체인이라고 어디에도 올라져 있지 않았어. 어머, 사이즈 똑같은데? 자 이거 정품. 사이즈는 똑같아. 근데 보렌체인은 자수 퀄리티가 진짜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정품. 와 퀄리티 진짜 좋다 이거는. 이런데 보면 끄시레기 많이 있네요. 이게 뭐 참아보겠는데 이런 디테일이 되게 떨어지네요. 태모 정우성 이런 것처럼 태모 보렌체인인데 이 끈이 이게 달라요. 견고하다고 해야 되나? 잡으면 딱 느낌이 있는데 얘는 흐물통 흐물통. 상표 비교해볼까요? 거꾸로 달았다. 그리고 약간의 그런 디테일 차이가 있긴 있네요. 스펙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또 다르기도 하고. 가격이 12,201원. 근데 쿠팡에서 똑같은 걸 판매하더라고요. 24,000원입니다. 어떡하면 좋아? 뭐 이런 거 사면 안 되겠죠? 금지. 제가 시장 바구니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샀습니다. 뭐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네. 딱 지갑 사이즈. 예쁘지 않아요? 요거 너무 가벼울 것 같아가지고 여행 다닐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쁘죠? 나일론이고 숄더로도 멜 수 있고. 얼마인지 맞춰봐요. 3,000원? 얼추 맞췄네? 2,319원. 이런 것도 한국에서 살려면 10,000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오, 진짜 이거 잘 쓸 것 같아. 안경을 샀습니다. 쌩얼 가리개용으로 안경을 그래도 시즌마다 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괜찮은 게 있는 거야. 노란색 너무 예쁘죠? 인조가죽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긱시크 요즘 유행 이런 거 또 사이트에서 사잖아요? 적어도 2-3만 원. 근데 얼마? 6,909원. 진짜로 이거 너무 잘 산 것 같은 게 헐랭방구하지 않고 견고해요. 디테일 어느 정도 있어서 얘는 정말 잘 쓸 것 같아요. 알만 빼가지고 눈 나빠지면 안 되니까 쌩얼 가리개용으로 괜찮다. 오! 안경 닦기도 있어. 예쁘다 이런 거. 태모에서 옷이 너무 괜찮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귀여운 티셔츠가 있길래 사봤답니다. 그냥 면 100%. 근데 얘 빨면 이거 막 다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흰티는 늘 시즌마다 노래지는 거 새 걸로 갈아야 되니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이즈도 막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박시하게 사실 분들은 또 박시하게 사도 된다라는 거. 여기 가격이 6,999원. 영 알파벳이 틀렸을지 몰라서 엄청 열심히 읽었어. 왜 뉴욕시티 맞잖아. 뉴욕이에요? 이거 개성문인 줄 알았는데? 이거 파리 아니야? 개성문 맞아. 그죠? 아직까지도 성공. 반품 처리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쓰레기 생길까봐 되게 고민해서 주문했던 제품이고 필요해서 산 제품들입니다. 검색을 꽤 많이 했다라는 거. 나 이거 너무 필요했는데 태모에 딱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레깅스를 입잖아요? 그럼 뭐 궁둥이가 보이잖아요? 엉덩이 가리기 운동 가는 거지. 소재가 폴리로 너무 괜찮더라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걸 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브랜드에서 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다 폴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게 가격이 2,999원이에요.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 너무 쇼핑 잘하지 않아요? 나 귀걸이 샀다. 담수 진주에다가 실버 침이라고 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진주 또 괜찮은 건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이게 9,390원. 괜찮은 거야. 이거보다 싼 것도 있어요. 막 900원짜리 있거든요. 그건 진짜 뭐 그 플라스틱. 얘는? 담수 진주에? 실버.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가격 하면 뭐 2-3만 원? 되게 은은하면서 영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성공. 안 간지러워 여기? 진짜 안 간지러워. 925 실버 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맞아. 태무치고 비싼 거야 이거. 만 원이잖아. 킴 카다시안이 돼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오자마자 진짜 망했어. 아예 붙여지지가 않게 왔어요. 이거 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봐. 근데 내가 이거 살 이유가 있어.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안에 서스 304 스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나 이 소리 때문에 막 닭살이 돋는 거야. 이런 느낌. 스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가격이 9,655원. 스텐일까? 태무 킴 카다시안. 망태 하나 올려주세요. 저의 욕망의 분출구. 휴대폰 케이스. 이시영 씨 인스타인가 어디서 진짜 귀여운 케이스를 봤거든요. 너무 귀엽지. 어떡해. 얘 머리 어떡해. 어떡해. 탈모 있나 봐. 어떡해. 아니요?
나 얘 사랑하게 될 것 같아. 어머, 왜 이런 거 잘못 사면 알죠? 캡처 잘 안 되는 거. 그립감 예술인데 이거? 탈모 있는 거 빼고? 얼마 주고 샀어요? 5,929원입니다. 얘는 좀 기분 전환할 때 얘 좀 바꿔서 끼고 다니면 시선몰이 하겠네요. 하나 더 샀어요. 1,793원. 프린트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요. 나름 텍스처도 있고 되게 감각적인 일러스트라서 보자마자 어 이거 너무 예쁘다 바로 샀거든요.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한 선택이었다. 그럼 튼튼해 보여 좀. 튼튼해요. 정교해요. 이런 것도 사실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넘어오기 때문에 제이슨은 성공. 성공. 삐용 삐용 삐용. 저희 집에 약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둘 자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었어요. 의약품 보관함? 앰뷸런스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투명하게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꽤 크죠? 열리고 닫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열면 짜잔! 나름 되게 잘 만들었다. 여기 알약 같은 거 갖고 다니기 딱 좋겠는데요? 얘만 따로 안 떨어지... 이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네. 저는 이제 아이도 있으니까 아이가 이 모양이면은 좀 약 바르고 약 먹는 거를 좀 괜찮아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 모양을 샀는데 견고하고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아 뭔가 되게 쿠팡에 있을 것 같은 거야. 느낌이 쎄한 거예요. 제가 이걸 12,807원에 샀는데 쿠팡에서 13,6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 얘는 정말 너무 괜찮대요. 화난 엄마. 얘가 뭐냐면 냉장고 속에 넣어놓으면 탈취가 되는 거예요. 탈취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머리를 일단 분리를 하고 얼굴을 떼내고 그러면 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베이킹 소다 있죠. 그걸 150g 정도 넣어놓고 다시 얼굴을 끼우고 엄마가 많이 화가 너. 엄마 손 떨어졌네? 엄마 손이 잘렸어요. 낄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냄새를 탈취해 주는 거죠. 요거 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냄새 많이 잡아준다라는 후기? 3,243원 쿠팡에 있더라고요. 비슷한 가격대. 그러니까 어떤 양심 없는 판매자는 이거를 막 3만 원에 팔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잘 샀어요. 계약서라든지 좀 중요한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두기가 딱 좋고 이걸 아무리 찾아도 다이소에도 없고 무인양품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크릴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견고하더라고. 이렇게도 둘 수 있지만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서 공간 활용하기에도 너무 괜찮고 다른 것들도 넣어놓을 수가 있어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얇은 거는 4,975원. 좀 두꺼운 거 6,168원이에요. 여기 좀 높은 거 낮은 거 근데 여기 약간 스크래치 있다. 이 정도는 감안하고 쓸 수 있다. 내가 진짜 기대하면서 샀던 거 줄리어스 시저 알죠? 칼을 맞잖아요? 기다려! 칼을 맞고 있어. 연필꽂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처음에 이 사진을 봤는데 석고 같기도 하고 대리석? 너무 고급스러운데?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너무 조악한 거야.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싼 플라스틱인 거예요. 멀리서 보면 완전 고급스러워. 가까이서 보면 큰일 나. 예쁘지 않아요? 약간 입술이 잘못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대 가령.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는 그래도 나름 잘 왔다. 여기 6,233원. 인테리어적으로 해치지 않아서 괜찮았던 제품. 저는 선물할 일이 많아서 포장지를 늘 사거든요. 근데 포장지가 구찌가 있는 거야. 아, 똑같아 있는 거예요. 물론 진짜는 이렇게 엠보가 다 하나하나 있고 근데 얘는 민무늬. 약간 있긴 있나? 엄청 고급스럽다니까? 구찌 스타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접어져서 온다는 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괜찮죠? 이것도 예뻐요. 정말 고급스럽게 상세 페이지 너무 예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정말 잘 쓸 것 같아요. 가격이 1,664원입니다. 나름 고급이에요. 제가 이런 페이크 책을 좋아해요. 인테리어하기도 괜찮고 그리고 공간 활용하기가 좋은 게 나름 수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좀 지저분한 것들 그런 거 좀 넣어놓고 자석도 있어요. 카드케이스 이런 거 참 예쁘게 잘 나오죠. 가격이 5,072원. 좀 가격이 나가죠.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얘는 바우하우스. 얘는 조립식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다 해서 오는 5,000원이고 얘는 조립해야 돼서 3,000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 접어요. 2,000원어치 완성. 예쁘죠? 예쁩니다. 돈 2,000원 가지고 이거 살게요. 이게 퀄리티가 훨씬 낫네. 자석이 없네. 양면 테이프. 아 그냥 아예 붙여버려라 이거구나. 테무에 가니까 인테리어 용품이 괜찮은 게 되게 많았어요. 소품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국에서 넘어왔던 것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가지를 사봤는데 쿠션, 커버 고급지지 않나요? 이렇게 씌워놓으면 된다는 거 이런 느낌.
4,182원. 블랙이 또 있어요. 근데 보면 정말 퀄리티가 좋은 게 자기한테 직조. 이건 아무도 태모에서 산지 모를 것 같은데요. 뒷면은 이렇게 스웨이드로 또 되어 있어요. 완전 제 스타일. 고급스럽죠? 인테리어용품 꿀템이 많더라고. 그래서 쌍으로 하나씩 더 샀어요. 너무 고급스러워. 네, 이걸 누가 4,000원 주고 샀다고 생각할까요? H&M 홈이나 자라홈을 가더라도 세일해도 10,000원 정도는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더 대박이 너무 괜찮은 게 있는데 이게 4개 세트에 7,760원인 거예요. 4개 세트에. 첫 번째 디자인, 두 번째 수모카 같지 않아요? 이건 스트라이프, 이건 잔 스트라이프. 4개가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쿠션 커버 괜찮은 거 있으면 업어오세요. 괜찮아요. 얘도 샀다. 테마에서 사면은 깨지는 건 절대 사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포장이 정말 꼼꼼하게 왔어요. 스티로폼에다가 싸고 싸고 박스까지 싸서 오니까 그대로 왔어요. 단 얘는 못 쓰겠다. 얘를 왜 샀냐면 아로마 에센셜 오일 넣어놓고 향을 좀 맡고 싶기도 하고 디퓨저 리필을 사면 예쁜 데다 담아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테마에 갔는데 이 가격이 너무 좋은 거죠? 어차피 유리니까 5,624원이에요. 근데 얘가 되게 얇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만져봐. 제품 퀄리티가 좋아요. 여기다가 좋은 디퓨저 향기 맡아야겠다. 다 잘 사주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문제야. 너무 쇼핑을 잘해.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거 망하겠다. 아 이거 좀 괜찮겠다. 쇼핑신이 온다니까? 마지막 인테리어 소품 중에서 눈에 확 들어왔던 제품이었어요. 저희 집 저거 한번 찍어주세요. 한남동인가 인테리어 편집샵에서 꽤 비싼 돈을 주고 샀었어요.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이미 수입이 끝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테무에서 찾았을까? 왔는데 어머 퀄리티 너무 괜찮네? 진짜 리얼 석고, 가짜 석고 아니고 페인팅 잘 돼 있네? 괜찮다 이거. 근데 들으는 순간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다 부러져놨어요. 이거 하나 남았어, 달랑달랑. 근데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접착제로 붙여야 되겠죠? 뭐 테이프로 붙이던지. 그렇게 해서 놔야 된다. 오, 이거 싼 티 안 났어요. 두 개를 샀는데 예쁩니다. 가격이 17,000원대, 18,000원대입니다. 가격 꽤 나가죠. 아무래도 디테일이 좀 괜찮았던 제품이라서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 가격 한 30,000원대 어디선가 팔고 있을 것 같아요. 테무건 괜찮았나요? 전체적으로 잘 샀다. 내가 필요한 것 중에 검색을 쫙 하다 보면 처음엔 안 나와요. 근데 한 번, 두 번, 한 세 번까지 그럴 일인가? 아니야. 그렇게라도 이제 해서 사면 또 뿌듯함이 또 있다라는 거. 몽만자차처럼 쇼핑 한번 해보기. 하지만 쓰레기 될 것 같은 절대 사지 말기. 좋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주세요. 여러분 안녕.